와인, 비어, 원유로, 원유로, 싸요, 싸요. You from Korea? 안녕하세요. 안 산다고. 프랑스 파리 편입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이거. 나비고라는 교통카드를 만들었어요. 증명사진 붙이고 자필서명 쓰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주일권을 샀었는데 만약 이 카드를 화요일에 처음으로 사용해도 그주 일요일에 끝나요. 파리에 5일 있었는데 도착한 게 월요일. 운이 좋았죠. 파리를 돌아다닐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덕분에 뽕 뽑고 잘 돌아다녔네요. 프랑스 파리 첫 번째 방문지 퐁네프 다리입니다. 어떻게 있는 거지? 왜 여기를 갔느냐? 한국 영화 감독 중에 유승환 감독님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아내분한테 프로포즈할 때 폭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 명대사를 인용해 고백을 했대요. 아내분은 혈소로 그 고백에 대한 대답을 종이에 써서 주었고 마침내 둘은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영화를 안 봤지만 프로포즈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갈때 건너야 하는 다리였고요. 거기에서 보았던 센강의 모습도 그렇고 파리 여행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다리네요. 다음 장소는 생트샤펠 성당입니다. 입장료는 10유로입니다. 1층 내부입니다. 그냥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뭐야? 2층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햇빛의 조합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다 스테인드 글라스잖아. 와. 에. 야, 이 그림이 진짜 여기 하이라이트다. 와, 바닥도 상당히 잘 꾸며놨네요. 어떻게 만든 거지? 여기 본 후에 근처 노르트담 대성당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시다시피 큰 화재로 건물이 파괴됐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근데 어떻게 주변으로 갈수 없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네요. 와. 다음 장소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보이십니까? 유리 피라미드.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아, 좋다. 다만 내부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가 모든 전시품을 보려면 한 이틀이 걸린다죠? 그 시간에 다른 데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술품이라면 그동안 질리게 봤었고 앞에서 인증샷만 찍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선 일단 안녕. 아, 루브르 박물관까지 일본인 친구와 함께 돌아다녔거든요. 같이 돌아다녔던 루리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음 장소는 에펠탑입니다. 어? 해질녘의 에펠탑은 정말 예뻤어요. 좀 있으면 이제 불 켜지는데 상당히 기대되네요. 이야, 그 영화 라라랜드 아십니까? 비록 배경은 다르지만 그런 느낌 나네요. 근데 인트로 보셨죠? 와인, 비어. 물건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 안 산다고 그러는데도 나중에 다시 와요. 그리고 짜증나는 게 아시아인한테만 오는 것 같아. 거기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에펠탑에 혼자 가서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옆에 혼자 왔던 아시아인이 있어서 말 걸어보고 서로 사진 찍는 거 도와주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홍콩에서 온 여행자인데 서로 인스타그램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폴란드 크라쿠프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던 홍콩 여행자의 친구였던 거예요. 너이 사람 팔로우 되어 있네? 어떻게 알아? 내 친구인데? 어? 참 신기했던 기억이네요. 다음날 저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목마랐던 떡. 속이 뻥 뚫리네요. 여기서 잠깐. 나비고 있으면은 이거 케이블카 공짜로 탈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크레케르 대성당도 둘러봤죠.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 내부 촬영 금지라 내부를 못 보여드리네요. 입장료는 무료인데 위로 올라가서 돈 벌려면 6유로 내야 된대요. 여기 경치가 정말 좋았는데 다음 장소 에투알 개선문에서 본 경치가 가장 좋았어요. 여기 전망대는 꼭 올라가 보세요. 입장료는 12유로입니다. 개선문 주변으로 펼쳐진 건물들과 도로들.
프랑스인들이 도시를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장하면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야 된다. 근데 보이시죠? 네, 좀 높아요. 건물 내부에는 이렇게 개선문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문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멋진 파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디를 가든 정말 멋진 사진밖에 안 나옵니다. 적어도 여기 개선문에서. 왠지 모르게 드래곤볼 원기용 모으는 느낌도 나고요. 다음 장소는 샹젤리제 거리.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번화가인데 한국으로 치면 명동이에요. 많은 명품관들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우와. 내가 부자였으면 하나 질렀을 텐데. 다음 장소는 비르켐 다리입니다. 영화 인셉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죠. 사실 그 영화를 안 봐서 나중에야 사진 포인트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네요. 여기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이거. 여기서 바라본 게 제일 예쁜 것 같아. 다리에 있는 동상 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파리 인생샷을 건졌네요. 다음날 파리 여행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둘러볼 만한 곳은 다 봤고 그날은 현지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네요. 에펠탑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느낌 너무 좋았어요. 지지, 야신, 보고 있니? 조만간 다시 만나자꾸나. 한국 오면 연락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파리에서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라따뚜이 먹기. 세자누라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라따뚜이랑 오리 스테이크 먹으면서 파리 여행 마지막 저녁을 근사하게 마무리했죠. 진짜 맛있다. 보이십니까? 이 두께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제 기억으로 라따뚜이 10유로, 오리 스테이크 20유로, 토탈 30유로 낸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슬펐던 걸 보았어요. 서빙을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울면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아,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안 그래 보이는 게 문제였죠. 에휴, 일이란 게 다 힘들죠. 벙커하죠. 여하튼 그렇게 다음날 저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다음 영상 스페인 바르셀로나 많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